도련님, 제발 몸 조심히 잘 다녀오셔요. 그래. 향단이만 챙기지 말고 춘향이도 잘 부탁한다. 걱정 붙들어매시고. 내 사랑 춘향이. 진짜 춘향이 제일 최고다. 아, 걱정 붙들어매시고 잘 다녀오셔요. 그리고 꼭 과거 급제하셔가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요. 가야겠다. 안 갈 거예요? 간다. 야! 아, 그냥 가지마! 나 한양 길 잘 모르는데? 너 한양 알아? 아는데요. 내가 한양을 모르는데 네가 한양을 안다고? 아니, 이것도 모르세요? 알아? 어떻게 알아? 한양 최고 인기놀이 한양도성 숭성놀이도 모르시고 어떻게 과거 시험을 보려고 했을까 정말. 이게 뭐냐? 이 게임을 하면요 한양을 한눈에 다 보실 수 있대요. 어. 아. 그 도련님 이거는요 그냥 눈놀이랑 달라요. 어?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돼요. 그래. 빨리 하자꾸나. 빨리. 자, 한양도성 숭성놀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 윷놀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보드판 뒷면을 보시면은 한양도성도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참고하시고 이 한양을 여행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구성품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게임 구성품입니다. 구성품은요, 윷 4개 자, 들어있고요. 자,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 마리는 우베코라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마리는 남주자, 파란색은 좌청룡, 검은색은 국현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설명서, 파란 막대, 빨간 막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출발 지점에 말들이 모여야겠죠. 자, 말들이 모입니다. 수호신의 말을 각 팀별로 하나씩 나눠 갖고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윷놀이랑 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윷을 던져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말을 이동시키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윷놀이와는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양도성 위에 두루마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두루마리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사용 설명서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성 박물관에 도착을 했을 때는 미션이 있죠?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을 하면 되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각 수호신들, 각 지키고 있는 수호신들의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좌총령이었는데 좌총령의 지역에 도착을 했다 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윷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윷이 나오지 않더라도 윷을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는 유리한 지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해화문에 파란색으로 막대기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했을 때는 아까 보여드렸죠? 요 막대기. 자, 요 막대기를 안 보이게 숨겨줍니다. 그래서 막 쉐키쉐키 흔들어 주시고 이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이 뽑았을 때 파란색 띠가 나오면 통과. 그래서 안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을 뽑아야 되는 곳에서 빨간색을 뽑았을 경우에는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서 가야 되는 형식입니다. 기본적인 형식은 이게 다예요.
고맙다. 진짜 간다. 그냥 가요. 준영아, 나 합격했다. 얻고 놀자. 도련님! 많이 드셨구려.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도련님 기다리다 지쳐서 몸이 부은 곳이옵니다. 도련님.